안녕하세요. 머슬 마미입니다. 단호박하고 키노아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호박은 그 유명한 몸짱농부의 단호박입니다. 이게 이 호박이 정말 단맛도 좋고요. 여태까지 먹어본 호박 중에서는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오늘은 단호박하고 저에게 키노아 네, 보시면 그게... 요거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를 해서 아주 간단하고 맞습니다. 든든하고 영양가 가득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껍질을 제거하셔도 되고 네? 제거 이렇게 제거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향을 입히시는 거예요. 향을 입히시는 건데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프리카인데 요건 이제 단맛이 나는 파프리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민이라는 거예요. 커민. 좀 생소하실 네, 거예요. 커민은 좀 네. 많이 들어보지 않으신 네, 분들이 네, 많아서. 커민 시드인데 단호박의 담백한 맛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건 이제 강황, 울금이라 그러죠? 울금가루. 역시 슈퍼푸드에 네. 걸맞는 네.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울금가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질. 네. 쉽게 접하시는 이제 바질. 바질은 뭐 요새는 네. 뭐 슈퍼마켓에도 팔고요. 네, 건바질을 이렇게 네. 다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생강가루. 생강가루.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과 요 재료들을 섞어서 오븐에 굽는 게 아닐까? 네, 어, 맞습니다. 저는 추측을 그렇게 네. 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얘를 네. 이렇게 놓으시고 놓으시고 그다음에 커민을 올려주시고 바질가루 파프리카 그리고 울금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 올리브오일 좀 뿌려주십시오. 이 정도로 네. 될까요? 많이 뿌려주셔야죠. 더요? 네, 더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얘는 칼로리가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이게 네. 짜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고구마 네.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색깔이 되게 오묘해요. 네. 그리고 향도 지금 너무 좋아서 네. 그냥 막 그냥 주워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샐러드에 씹히는 맛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호박을 네. 담호박을 준비해 주시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준비가 뭐 손이 가는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이걸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어린잎 좀 넣어주시고 네. 어린잎 네, 어린잎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호박도 넣어주세요. 지금 네. 오븐에 네. 180도에서 네. 한 12분 정도 구운 네. 호박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레드 오니언을 조금 넣어줄게요. 제가 적양털을 또 엄청 좋아하죠. 네, 레드 오니언을 좀 넣어주시고 네. 이제 파프리카를 그러니까 빨간색도 네. 좋고 뭐 색깔 여기 뭐 보시면은 네. 넣으셔도 되고 이게 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파. 난 파가 네. 들어가는 게 좀 네, 파를 의외예요. 좀 말려놓은 거예요. 좀 말려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파가 요새 좀 매운맛이 많이 나는데 네. 이렇게 말리시면 매운맛이 좀 적어진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할라피뇨. 칼라피뇨도 약간 지금 매운맛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의 메인인 키노아를 뿌려주시고 네. 지금 빠진 게 있죠? 견과류가 빠졌죠. 네, 견과류가 빠지고 이제 드레싱이 빠졌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드레싱을 거의 안 하고 먹기 하는데 일반인들은 또 드레싱이 네. 없으면 또 좀 힘들어하셔서 네, 조금 힘들어하셔서 네. 이제 총 네 가지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뭐. 이거는 칠리 오일이고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레몬 요거트 드레싱. 좋죠. 네, 요거는 이제 비트입니다. 담아주시는 거.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요런 거를 밑으로 살짝 깔아주시고 네.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위에를 나머지를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은 훨씬 더 예. 이쁘죠. 훨씬 더 이제 음식이 살고 네.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 이제 상큼한 맛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제스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네.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네. 오렌지의 그 향도 느끼실 수 있고 맞습니다.
아주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네. 이 제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밤호밥과 키노아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요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건 요리라는 걸 최 셰프님하고 했는데 비건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맞아. 비건은 우선 베지테리안 종류 중에서 야채만 섭취하시는 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비건이라고 하시는데 유제품이라든지 버터 그런 거를 전혀 안 드세요. 순수하게 야채로만 삼시세끼를 드시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아 진짜 건강과 딱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또 요즘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비건 음식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맛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천연 재료라도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유에 갖고 있는 맛과 소스를 통해서 맞습니다. 맛을 더 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채와 달걀이나 유제품을 섞어서 드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만드신 음식이? 단호박, 키노아, 샐러드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이렇게 상큼한 맛이? 모양 자체가 여기 딱 보면은 지금 단호박 그려서 이게 단호박으로 보여지. 난 처음에 이거 고구마인 줄 알았거든. 이게 또 색감이 아주 또 이뻐요. 약간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여기 새콤달콤한 거는 오렌지 제스트입니다. 네, 오렌지 제스트. 오렌지 제스트가 들어가서 네. 그거를 넣지 않으셔도 아니면 레몬즙. 와우. 레몬즙을 살짝 뿌리셔도 되니까 네. 그거는 기호에 맞게. 아 근데 이게 네. 단호박하고 야채하고 말 그대로 비건 음식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맛이 톡 쏘는 그 매운맛 있잖아.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약간 매콤한 맛이 나네? 새콤달콤. 매콤. 그 음식 자체가 네. 또 아삭아삭한 야채도 씹히는 그런 식감도 좋고 아유 우선 맛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식자재들이 거의 슈퍼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비건 음식이다 그래서 베지터리언들만 먹는 어떤 그런 음식이라는 개념보다는 맞습니다. 이런 음식을 이해하고 또 이 음식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음식의 옵션. 어떤 테크닉? 이 네. 요리가 베이직이지만 그 위에 단백질을 더 올려도 되고 아니면 수산물을 올려도 되고요. 맞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데친 오징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매콤한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맛이 있으니까 예, 해산물이가 네. 추가되면 아, 또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머슬마미 쿡방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고민해보시고 함께 집에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보신 소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너무 유익하고요. 보잘것없는 요리를 이렇게 또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우선 너무 요리사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에 임한 소감을 그냥 떨렸어요. 솔직히 떨렸지만 떨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도 오늘 최 셰프님한테 되게 많은 걸 배웠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이런 요리는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영감도 얻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하우스 하이드는 비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어쨌든 청주분들은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청주로 이사 올까? 청주로? 두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요. 한번 나들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비건 요리도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나 진짜 갑자기 해가지고 좀 당황했어.